러시아 공산당이 인디아나 존스 4편의 수입 금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공산당원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상영 중인 영화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회국의 왕국이 공산당의 집단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수입 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4편에서는 주인공을 맡은 케이트 블란쳇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소련 공산당 리더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공산당원들은 소련 공산당원에 대한 부정확한 묘사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